은퇴작입니다. 이보다 잘 만들 수 없어서. 본 펀딩이 시작되고 그날 하루 동안 1억이 펀딩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경쟁자들한테 팁을 주는 건 아닐까요? 응답. 그랬으면 좋겠어요. 팁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뷰티 카테고리 메이커 느슨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재밌었어요. 새로운 기획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스토리를 쓸까? 펀딩이라는 이 방식이 너무 신기해서 판교로 교육을 들으러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크라우드 뭐 이런 펀딩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웠던 용어였어요. 근데 교육을 한번 듣는 순간 팬들이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선물을 보답하는 그 과정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언젠간 쓸모가 있을 지식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정말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느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생산까지 왔을 때는 이미 느슨의 스토리는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 마케팅 비용까지 다 털어놓고 어디다 알려야 되지? 그런 고심을 하다가 와디즈 서포터들이 이긴 이야기를 좀 읽어봐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와디즈에서 광고가 하나 떴는데 브랜드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브랜드는 프로젝트 오픈까지 함께 드립니다라는 덜컥 지원서를 내버렸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느슨을 만나보고 싶다. 그다음부터는 SD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했어요.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어느 날 눈떠보니 오픈 예정을 시작하게 되는 펀딩 오픈한 시간 10분 만에 3천만 원, 1시간 만에 6,800만 원, 마무리를 2억 3,700. 체험단을 모집했던 거는 과정의 하나였는데 새 소식으로 제가 거의 2,000개를 쓴걸 기억을 하는데 뿌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써본 사람을 만들고 싶었어요. 보내드렸는데 막 후기들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체험단들이 너무 좋은 후기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본 펀딩이 시작되고 그날 하루 동안 1억이 펀딩이 된 거예요. 그 와디즈 프로님이 알려주신 법칙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000% 달성하면 뭐를 선물로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계획된 게 있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2만 %가 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와디즈 펀딩 첫 이벤트가 2만 % 행사가 됐던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죠. 느슨은 뭐가 남아요? 그 회사 잘리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장은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았잖아요, 저한테.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브랜드 처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방식대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 다른 화장품이 하지 않는 문법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느슨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 느슨해 집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기다렸잖아요. 왜 이제서야 올리세요? 이렇게 막 불평문만도 해주시고 그동안에 제가 봤던 브랜드들의 새 소식이 일방적인 홍보였다면 저는 좀 쌍방에 좀 대화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심지어 저는 수다도 떨고 장난도 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나면 새 소식만큼 효율적으로 팬층을 만든 유용한 채널이었다고 봐요. 달았던 거를 마지막으로 세본게 2,500개가 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댓글에 대한 답글을 못 드리면 너무 죄책스러웠어요. 아무리 이커머스를 몰라도 썸네일과 제목의 중요성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제목이 임상이긴 싫었고요. 뭐 역대급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기 싫었는데 그때 제가 거의 100페이지에 컨셉자료를 드렸거든요. 모든 페이지에 다 있었어요. 은퇴작이라서 열심히 했고 은퇴작이라서 이렇게 했고 실제로 저는 은퇴작이라서 자료에 다 넣었는데 그걸 다 읽으시고 너무나 좋으셨나 봐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느슨은 개발자 이야기인데요. 개발자의 이야기를 가자. 얼굴 까자, 이름 까자. 그 다음에 은퇴작입니다. 이보다 잘 만들 수 없어서. 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신 거예요. 와디즈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강사님이 보여주시는 레퍼런스들이 그렇게 럭셔리하거나 고급스럽지 않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와디즈를 하게 되면 그런 과정과정을 사진으로 다 찍어 놓을 거야. 어떤 것을 하든 기록으로 남겨놓는 제그 습관이 합쳐지다 보니까 느슨의 스토리를 뭘로 올리지 하는 순간에 이 50페이지에 이런 컨셉 자료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저 제가 기록했던 거를 담기만 했는데 그게 디자인 대행해 주신 업체에 대단한 그 영감 자료가 되고 레퍼런스가 또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없는 브랜드는 와디즈 스토리 새 스크롤도 쓰느라고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아마. 뭘 넣어야지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면 아직은 와디즈에서 선보이지 마세요. 실망하시고 오히려 환경을 탓하실 것 같아요. 와디즈의 서포터님들은 너무 똑똑하세요.
남들이 했던 얘기를 재탕하는 브랜드들 금방 알고 계시고요. 자기 브랜드만의 이야기, 그거를 서포터님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경쟁자들한테 팁을 주는 건 아닐까요? 응답. 그랬으면 좋겠어요. 팁이 됐어요. 저는 혼자 한다는 부분이었어요. 이걸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스토리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오픈 예정이 되면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고, 끝나고서는 제품을 물류가서 제가 또 직접 패킹해서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혼자서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좋은 깨달음이 있었던 게, 혼자서 하는 게 제일 힘들었지만 거꾸로 지나서 보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와디즈의 펀딩이었어요. 와디즈 기간 길고도 짧습니다. 자신의 브랜드의 스토리로 정말 집중해서 와디즈만 신경 쓸 수 있다면 혼자서도 와디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성비 좋은 직장인이고요. 그 창업을 제가 한다면 와디즈의 로직과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게 대단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와디즈를 생각하시는 실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기왕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가 와디즈만 했다 하면 1억, 2억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소소히 팬들을 모아가는 그런 브랜드들도 와디즈 안에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실버들, 우리 시니어들이 떼돈 벌자고 지금 와디즈를 해보고 싶은 게 아닐 거라고 봐요. 와디즈의 영역에서는 진심이 통한다는 게 큰 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좀 구체적으로 과정을 담았다면 그게 들어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